지금부터 한국국악교육원이 주최하는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민요대전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회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2023년 전국민요대전을 주최하는 한국국악교육원의 이인원 원장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필 또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오늘 모시느라고 새벽부터 그냥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맹사성 경연대회는 제9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특히 민요만 가지고 2023년 전국 민요대전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용, 탑, 또 판소리 민요에서 네 개 분야라고 해가지고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민요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가자 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만 아주 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올해 이제 처음 요거를 시도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붐을 좀 일으켜서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YCN 유림 방송에서 예선과 본선 이제 전 과정을 갖다가 전부 방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심사 점수에 여러분들이 박수 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을 열띠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트로트 쪽으로다 너무 이제 붐이 일다 보니까 국악 쪽으로 이제 많이 저게 식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국 민요대전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좀 민요붐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연은 꼭 내가 대상을 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님들께서 아마 공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놓으시고 마음껏 발휘하시고 중간중간 이제 인터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나와서 예선 때처럼 자연스럽게 짤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9회 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 오서방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지역에 체육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네, 옷을 좀 오늘 프리하게 입었어요. 야,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그래도 뭐, 우리 누나들, 예, 네, 많지 뭐 하겠어요. 네. 야,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국악 전국 최고의 소리꾼을 찾아라. 예, 네, 이런 큰 경연을 다 열리고. 정말 우리, 잠깐 저기 우리 김성곤 우리 이사님이시죠? 네. 잠깐 동안 약 한 3분 정도 동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이걸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없다. 네? 네. 네, 이거 없다. 네? 지금 네. 아유. 네. 그러면서 또 이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17만 모아서 하고 있다. 네. 뭐 집을 좀 팔아야 될 것 같다. 네. 제가 지금 뭐 사실 좀 제가 이제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지역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예산은 우리 편성학 103팀이 예, 작년에 좀 활동을 했어요.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봉구가 굉장히 좀 행복했는데, 예, 우리 도봉구에도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정말 이런 국악대회를 하는데, 제가 늘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이래 가면서. 예, 제가 내년에, 이제 내년 어차피 올해 예산 편성 끝났고, 제가 예전에 또 노원이나 여기서 또 한다고 저한테 또 팁을 주시니까, 예, 제가 타구에 이게 어떤 조례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살펴봐서, 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예. 예. 어떤, 지금 보면 요즘 사실 그 미스터 트롯이 트롯 때문에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우리가 풍류대장처럼 우리도 이제 오늘 이 최고의 소리꾼을 좀 찾아가지고 좀 이런 게 좀 우리 도봉구에서 좀 시발점이 돼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국악 좀 열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도봉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트롯이 그렇게 난리가 날 일인가? 네?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저 오늘 보니까 이제 장시간 지금 뭐 심사하시는 또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예, 굉장히 또 수고도 많이 해주실 것이고, 또 오늘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심사 잘 받으셔가지고 또 수상하신 분들 또 축하드리겠고. 고려 왕이셔? 신라 왕이십니다. 신라 왕이셔? 이게 고려하고 신라 왕관하고 좀 비슷해.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오늘 저희 도봉구에서 이런 전국 소리꾼을 찾아라 이런 큰 행사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 오서방이 내년에 정말 우리 국악인들을 위해서 예, 아낌없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실 때 탤런트가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미남이시다, 그죠? 미남이시고, 네. 자. 오늘 부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거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멀리서 많은 분들 오셨기 때문에요. 그 좀 중간 과정 많이 생략을 하고 이번 경연대회 심사 기준에 대해서 총 심사위원이신 윤충일 국립창극단 명예단원님의 심사기준 발표가 있겠습니다. 윤충일 선생님은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오랫동안 국립창극단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전부 다 건강하시죠? 예. 네. 나도 이런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참 극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민석백일장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등을 할 때 그 떨리는 심정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한 다섯 가지를 봅니다. 청, 박자, 모흉, 또 노력의 흔적, 앞으로 장래성,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나는 참 잘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이겼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달쯤 놔두고 연습한 사람과 한 1년 전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한번 여기서 뭘 하나 타야겠다 하는 사람과 달라요. 목적 들어보면 오래된 사람 목은 그 곰삭아서 여러분들 새우젓 김치 담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게 팍 골아가지고 그냥 담아놓으면 식어요. 어머니 먹기가 좋다 해 말이오. 이런 목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닦아온 그런 정신으로 여기를 나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장원을 하고 그래도 장려상까지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양반들은 무조건 오늘 행복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여튼 노력껏, 힘껏 누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오늘로 나는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임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점수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충일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기준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미녀대전 심사를 맡으신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충일 심사위원장님은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고요. 먼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이시고 판소리 보존회 선회문 지부장을 역임하신 박현숙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맞이해주세요. 네, 다음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이수자이시고 현재 포천 아리랑 보존회 회장을 맡고 계신 송장희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서도소리 이수자이시고 남양주 전국국악대회의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신 최선모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 심사위원님들에게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차 경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경연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된 예선을 통과한 총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신인부와 명인부로 나뉘어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1차 경연이 끝나면 12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부터 2차 경연대에 진출한 신인부 10명, 명인부 11명이 경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경연 진출자는 추천으로 경연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2차 경연 진출자 발표 직후 추첨하고 번호표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인부가 끝나시면은 그 접수대에서 추첨을 통해서 자기 이제 본선 순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꼭 까먹지 마시고 접수대에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경연이 끝나면 집계를 하는 동안 3시부터 서행복 윤충일 송장희 선생님의 축하 공연이 있고 3시 35분부터 시상식이 진행되어서 전체 기념 촬영을 하고 4시에 경연대회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참가자는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든 모든 참가자가 상을 받도록 대회장님이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1차 경연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집에 가시면 안 되고 시상식 때 모두 참석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참석지 않으신 분은 시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상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상식과 기념 촬영이 모두 방송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한복을 벗지 말고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객석의 반응도 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열띤 응원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연 진행이 상황에 따라서 다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시고 항상 객석에서 대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연이 가까워지면 무대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시고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연락 핸드폰 다음 순서가 됐는데 이분이 막 안 나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항상 비상용 핸드폰을 꼭 켜두시길 바라고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지하에 주차장이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1차 경연이 신인부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부는 1번부터 10번까지 무대 옆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